그동안 두부 만드는 것을 배운 아들. 이제는 밑반찬 만드는 것도 배워서 엄마의 일을 덜어주려고 한다. 무말랭이를 만들기 위해 마주 앉은 순옥 씨와 원명 씨. 나는 재밌어, 이거 하는 게. 재밌긴 뭘 재밌어요. 맨날 지금 약 드시면서. 팔 아프다, 허리 아프다. 도대체 무를 몇 개나 썬 건지 모르겠다. 이렇게 만들어도 성의를 가지 못한다. 얄팍하게 썬 무를 건조기에 넣어야 하는데 순옥 씨 마음에 안 드는 눈치다. 이제 나 혼자 할 테니까 엄마는 들어가셔. 내가 조금 더 도와줄게. 아니, 혼자 있어요. 아이, 그래도 내가 봐야 돼. 몇 개 안 남았대. 들어가셔. 잔소리 해야 돼. 봐봐, 저것도 저렇게 엉터리를 하면 어떡해. 곱게 잘 이렇게 널어야지. 아, 참나. 아,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해. 이거 잘 이렇게 널어야지. 이게 수북하게 갖다 그거 다 말라. 아이고, 참나. 그래도 이런 건 너무 많아, 가자. 아, 이거는 너무 많아서 무거운 정도야. 아이, 그냥 해. 뭔 소리야. 뭔 세월이? 세월 뭐 일을 해야지 뭐 세월이? 세월이. 하루 종일 장사를 하며 함께 있다 보니 사사건건 부딪히는 엄마와 아들. 이럴 때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. 뭔 일만 하면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해갖고 짜증 엄청 나요. 근데 또 들여서 생각하면 뭐 잘되라고 하는 거니까 또 그렇거니 하죠 뭐. 짜증난다고 생각하면 어떡해. 엄마가 내가 이뻐서 더 잔소리도 했는데. 그것도 매일 들으면 짜증납니다. 노래라니까. 이제 노래야. 노래도 맨날 들으면 지루해. 못 들어. 지루해. 쉰이 넘은 아들을 따라다니며 잔소리하는 칠순이 넘은 엄마. 어쩌겠는가. 함께 장사하는 동안은 피할 수 없다.